안녕하세요, 홍대바입니다. 자, 비가 지금 너무 많이 오죠. 우와, 지금 비 피해들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. 매년마다 이게 웬 난리인지. 자, 아무튼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. 이제 그만 좀 왔으면 하는 생각이 막 드네요. 자, 지금 들으시는 스피커는 지금 스카닝 8인치 우퍼와 지금 스캔스피 9900 트위터 조합인데요. 자, 스카닝에서 우퍼가 신상품이 도착했습니다. 바로 그 마루치님이 지금 홈페이지 글에 유닛에 대한 설명을 썼어요. 올려놨는데 제가 링크를 해드릴게요. 스카닝의 8인치 우퍼가 23i라는 모델인데요. 이 모델은 23152SDKA. 음압이 높은 23i예요. 음압이 높은 거예요. 그러니까 지금 이게 한마디로 정의를 한다면 이제 스카닝 8인치 우퍼가 장착된 스피커가 이 모델이 장착된, 그러니까 이 우퍼가 장착된 스피커가 진공관 싱글앰프로도 올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. 그러니까 음압이 굉장히 높아요. 지금 지금 스펙을 보니까 95dB, 93에서 5dB 정도 나오니까요. 지금 아주 그동안 스카닝 우퍼가 스카닝이 소리가 굉장히 깊고 중후하고 맑은데 앰프밥을 많이 먹었던 게 사실입니다. 그래서 기존의 스카닝 제품을 채용된 제품을 판매를 할 때 앰프를 제가 여쭤봐야 됐던 이유가 음색도 다 좋고 너무 이렇게 좋은 소리가 나주는데 중요한 게 이제 이 베이스에서 딱 텐션이 처지는 부분이죠. 이런 부분은 앰프가 받침이 안 되면 보이스는 잘 나오는데 재미가 없었어요. 그러니까 그래서 스카닝 23i가 8인치 뭐 10인치 스카닝 우퍼가 장착된 스피커가 팔기가 참 고객님들한테 소개하기가 까다로웠죠. 네. 그런데 지금 이 23152SDKA 음압이 높은 8인치 스카닝 우퍼는 앰프를 안 가리셔도 됩니다.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300B 싱글로도 올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. 뭐 EA3 올릴 수 있고 EL84, 6BQ라고 잘 알려져 있죠. 그 소출력 진공관 앰프로도 올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. 제가 잠시 후 이 영상이 끝나면 또 진공관 싱글 앰프 EL34 싱글 올려지는 소리를 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지금은 이제 150W 인티 앰프로 올리고 있어요. 이거를 이제 마루치님이 사운드 프롬에서 공제로 진행을 할지 지금 뭐 특조로 뭐 원하시는 분들한테 제조를 해드릴지는 아직 모르겠어요. 근데 뭐 아주 굉장히 좋은 소리를 내주는 게 사실입니다. 자, 들어볼게요. 음압이 높으니까 아주 고성능 마이크에 노래를 잘 부르는 어떤 그런 느낌? 아주 속이 뻥 뚫리게 시원시원하게 나와주죠. 이 스카닝 8인치랑 이 트위터 조합의 스피커들
요 관심 있어 하실 분들 매니아들 있으셨어요. 보십시오. 그러니까 23i가 아니라 음압이 높은 23i죠. 새로 나온 스카닝 신제품입니다. 오빠. 스카닝이 본인도 하셨나 보죠. 소리는 좋은데 앰프밥이 많이 먹는 걸. 자, 다음 좋은데요. 자, 조금 확 때리는 음악 한번 들어볼까요? 고객님이 의사 선생님이셨는데 멀리 지방에서 오셨다가 이 음원 갖고 오셨었죠. 스피커를 듣다 보니까요, 스카닝이 많이 자작하시는 분들도 있죠. 스피커는 워낙 자작하시는 분들도 많고, 또, 이거 아주 재밌겠는데 싶은데요. 그러니까, 그동안 그 앰프의 좀 한계점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아주 좋은 유닛입니다. 트위터를, 다이아몬드를 채용해도 될 것 같고, 또 뭐 리본 뭐 지금은 실크돔 9900이긴 하지만 스킨스픽에 여러 가지 적용해서 아주 재밌는 시도들을 많이 해볼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. 물론 8인치 우퍼라서 인크로저 사이즈는 꽤 커질 거예요. 큰 북셀프 스피커가 되겠죠. 북셀프가 아니죠. 큰 투웨이. 자, 아무튼 기대해 주십시오. 또 계속해서 이 동영상 업데이트 해드릴게요. 고맙습니다. 빗길 조심하세요. 고맙습니다.